꿀기 2556년 2월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Thank you.
3대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 시간 오늘 이제 장편 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달은 설 때문에 휴왕이었고 서품이 이제 끝나고 장편 품인데 부파경은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서품은 부파경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파경의 본론은 지금부터죠. 이제 방편품부터가 본론입니다. 불교에는 방편이라는 말을 참 쓰기를 좋아하고 아주 잘 씁니다. 또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을 공부하는 일이나 또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꼭 그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설법하시면서 방편지혜, 또 방편과 지혜, 그 방편하고 지혜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세요. 방편하고 지혜를.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하자면 숨쉬는 것도 어쩌면 그게 방편입니다. 숨을 쉬어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숨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목적인데 생명이 유지하려면 숨을 쉬어야 돼. 또 음식도 먹어야 돼. 잠도 자야 돼. 배설도 해야 돼. 그런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불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방법들. 성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것을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방편을 잘 운용을 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방편을 잘 활용을 하는 거지. 지혜 없이 방편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 방편을 잘못 써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지 아니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잘 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또한 생활 방편을 잘 운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법을 공부하는 것과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여야 되고 그걸 이제 어떤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제 떼놓고 자꾸 생각을 하는 수가 많은데 그걸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그게 옳습니다. 불법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인생을 보다 지혜롭고 또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방편이죠. 그 불교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방편이야, 사실은.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신앙하고 함으로 해서 내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지혜가 없으면 불교 공부 안 합니다. 또 불교를 믿어도 지혜롭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차만별이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한결같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교 공부하는 것을 모두가 방편이지만은 정말 제대로 하려면 시간 낭비 안 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금생에도 도움이 되고 내 생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 가족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은 정말 불교를 정법으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법화경에서 방편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차원이 높지만은 그것이 결국 우리 삶으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삶에 그게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 참 내용이 아주 정말 좋은 내용이 방편품에 있습니다. 첫째 한 단락을 우리가 조용히 소리 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큰 과목은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다. 그 다음에 제불의 지혜를 찬탄함. 부처님 지혜를 찬탄하는데 첫째는 제불의 지혜, 모든 부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가의 지혜를 찬탄함.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를 찬탄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아서 제일이다 이러면 그게 누가 이제 인정을 해줍니까? 다른 부처님도 정말 제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석가모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들도 전부 그 깨달음의 경지가 똑같다. 그래서 서로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른 깨달은 분이 부처님 석가모니 깨달음을 인정해줘야 되고 석가모니는 또 다른 이들 깨달음을 또 인정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모두 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불법을 정상적으로 못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또 바로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어쩌다가 인연이 그렇게 돼서 아직 정법을 못 만나서 비법, 법답지 못한 것을 행할 뿐이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못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비난하면은 그 길로 더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저기 비난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잘 아주 방편을 잘 써서 정법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이제 제불의 지혜를 찬탄함, 석가의 지혜를 찬탄함, 이렇게 이제 두 관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 그 제불의 지혜를 찬탄한다고 하는 이 단락을 같이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 세존이 종 삼매 안상이기 하사 고사리불 하사대 제불지혜는 심심무량하시고 비지혜문은 만해난이라 일체 성문벽지불의 소불능지니라 소의자오 불정심근 백천만억 무수제불하사
진행, 재불, 무량, 도법하여, 용맹, 경진하여, 명칭, 보문하며, 성취, 심신, 위정, 육법하여, 수의, 소설이, 이치, 난행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옆에 다루는 한글 눈에 안 들어오죠?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기 사실, 그, 무수선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어디든지 그, 저기, 그 법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스타일로 신도님들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절 주지스님 하면 그 주지스님이 관심이 어떠냐. 불법도 너무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장해 가는 사람, 뭐 법사가 됐든지 주지가 됐든지 그 주장해 가는 사람의 그 관심사,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불교에 대한 태도, 이것 따라서 신도들도 따라간다. 또 어느 절 같은 데는 뭐 관세음보살만 뭐 백만도 가자 하면 그냥 죽자 사자 관세음보살만 백만도 가는 거예요. 백만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절에는 뭐 아벨기도 하자 그러면 아벨기도만 죽자 사자 하고 절에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절만 죽자 사자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 경전 공부의 총림, 사경 수행 도량, 이게 무슨 선언의 그, 저기, 내용이라, 문수선언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경전 공부의 총님. 그래서 스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100여 명 이상씩 와서 그래 공부하고, 또 신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어느 절보다도, 이 문수선언에 나오신 분들이 제일 유식하지 싶어요. 불경에 한해서만은 최고로 유식하지 싶어요. 또 사실은 우리가 평생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따른다면은 최소한도 그 금강경, 법화경 좀 더 욕심 낸다면 화엄경까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연구하니 뭐 빠른 사람은 한 20대 부처님하고 인연 맺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한 30대, 40대 인연 맺어가지고, 한 4, 50년 내지 뭐 60년,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고요, 부처님하고. 부처님과 보낸 세월이 5, 60년이 되는 거야.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뭔가 그래도, 한 게 있어야 되고, 남는 게 있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나 손자들에게도, 내 보일 게 있어야 돼, 위선. 위선 내가 뭐, 내 보일 게 있어야 된다고.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속에만 뭐, 불심이 가득해가지고 신심이 장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게 이제 밖으로도 표현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시 세존이, 그때 세존께서 이 말이죠. 그때 이시 하는 것은 그때 이 말입니다. 그러할 이, 때 시. 그때 세존께서 세존이 종 삼매 안상이기라. 종부터 이런 말이죠. 삼매로부터 삼매 들었다고 했죠. 삼매 저 앞에서 서품에서 부처님 삼매에 들어갔다.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삼매 이름은 무량이처 삼매다 그랬어요. 삼매로부터 일어나는데 안상이기라 그랬어요. 편안할 앉자, 자세할 상자, 편안하고 자세하게 일어났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잠깐 입장을 했었습니다. 입장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입장을 아주 짧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삼매거든요, 아무튼. 그 삼매에서 죽비를 다 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공부할 준비를 이제 하는데, 뭐 싹 다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그냥 거칠게 막 소리 내서 편다든지 이런 자세가 아니고 요 안상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실명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는데 일본에 가서 다도를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다도 공부하고 와보니까 사찰에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하는데 그 바로 공양하는 자세가 다도의 정신에 제일 어울리는 거야. 다도 정신에. 그래서 내인데 그 사람이 왔어요. 부산서 아주 대단한 아주 말하자면은 다도 선생이라 많은 제자들도 지금 거느리고 있고 여기 안 온 사람들 거기 안 나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 하루는 내인데 와가지고 스님 그 바로 공양하는데 바로를 다루는 바로 공양의 정신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 아 그거 뭐 우리는 한참 자는 사람에 흔들어 깨워가지고 물어도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초발심 자경문에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 배우는 게 초발심 자경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집방의 요수 안상이라 그래놨어요. 집방 바로대를 잡고 숟가락을 잡고 놓고 젓가락을 잡고 놓고 또 그 바로 때는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게 돼 있잖아요. 들고 먹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입에 씹는 게 상대방에 보이도 않지만은 안 보여야 돼. 이 바로 때 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작을 안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요수 안상. 요컨대 안상이 해야 된다. 요 글자입니다. 그대로 이 부파경에 따온 말이죠. 부파경이 원조인데 부파경에 있는 말을 초발심 자경문에서 이제 이끌어다가 그렇게 이제 보조 스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안상이란 두 글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 안자를 써주고 상자를 써주고 편안할 안자 자세할 상자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떤 동작이든지 그 동작이 모양이 좋아야 되고 아주 자연스러워야 되고 첫째 안자는 누가 봐도 그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해. 뭐 이렇게 눈에 거슬린다든지 눈에 자꾸 들어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아니 아니야. 그리고 또 상자가 자세할 상자라 아주 섬세하게 미세하게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라. 1mm도 그 동작이 가서는 안 될 때 가면 안 되고 가야 할 자리에 1mm라도 덜 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예를 들어서 죽비를 쳐도 딱 죽비를 치는데 필요한 동작 많지만 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동작을 안 하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 죽비를 존경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불필요한 동작이야. 그건 안상이 아니다고. 딱 필요한 만치 눈에 안 들어야 돼. 그게 동작이 눈에 안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선생은 안상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는 그 저기 저 차를 이렇게 따르고 뭐 하는데 손이 어쩌다 툭 튀어나오면 저 손 그 대표를 밀어라 한 거잖아요. 그 아주 험한 표현이지만은 그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무리 동작을 해도 그 동작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안상이라. 그럼 바로 공양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바로 공양은 100명이 해도요 소리 하나 안 납니다. 떨렁거리는 소리 하나 안 나요. 마시는 소리 하나 안 나. 깍두기를 씹어도 씹는 소리가 하나 안 나. 그렇게 먹습니다. 그게 전부 안상의 정신이야. 요 두 글자. 오늘은 요 두 글자만 배워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 이제 가정에서도 역시 우리가 뭐, 그 손님을 이렇게 대접할 때, 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 그런 모든 태도가 안상 이 두 글자면 끝이야. 그 태도가 불안하면 안 돼. 편안해 보여야 돼. 아주 자연스러워 보여야 돼. 그리고 미세해야 돼. 미세. 상자가 미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 숟가락 젓가락이 딱 그 놓여야 할 그 자리에 놓여야지 1mm라도 그 삐뚤게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모든 태도. 그래서 내가 이 안상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 바로 공약하는데, 그렇게, 그 정신으로 딱, 표현한다라고 그래 했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내가 일본 가서, 오랫동안 다도를 배웠는데, 바로 이거구나. 뭐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몇 달 동안 설명 듣고 배운 것이 이 두 글자에 있구나, 그러더라고. 지금도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다도를 가르치고 합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이 본래 삼매에서 깨어날 때, 삼매에 딱 우리가 들었을 때가,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이 있어서 일어나서 어디를 밖으로 나가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삼매에서 들었다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확 딱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양이. 모양이 그건 아닌 거야. 안상이지라, 삼매로부터 편안하고 아주 섬세하고 자세한 그런 태도로서 일어난다. 다도 하시는 분들 꼭 그 안상 이 두 글자, 잘 써서 벽에다 걸어 놓으면 끝입니다. 제일 좋은 교훈이에요. 이건 부파경에 또 있는 이야기지만 초발심 자경문에 바로 공양하는 정신을 이 두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안상이 일어났다. 삼매로부터 안상이 일어나서 고 사립을 하소대 부처님이 사립을 했게 고했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문득 이제 삼매에서 일어나서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본문이야. 여기서부터 본문인데 재불 지혜는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의 깨달으신 지혜는 심심무량하시고 심심 깊 매우 심할 심자 깊을 심자 매우 깊다. 아주 깊다. 부처님의 지혜는 아주 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량이 없어. 지혜가 매우 깊고 한량이 없다. 그 사람은 정말 지혜가 뛰어나면은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써도 써도 또 끝이 없는, 양이 없는.